누가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계약한 거야. 아! 아, 뭐냐 저 뚱뚱한 초록색은? 깜짝! 아저씨! 미쳤뚱? 신호도 없는데 뭐? 왜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그래, 오늘 학교 다 갔다. 계약 시즌! 호둥이와 같은 경험한 친구들 있어?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겪는 사고에 대해 알아볼 건데 바로 1교시로 들어가 볼까? 작년 4월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던 음주운전 사고를 기억해?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향해 돌진한 사건인데 이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고 3명의 어린이는 큰 부상을 당했어. 대낮에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것도 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당한 사고라니 믿겨져?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의법 조치가 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운전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었어.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에 있어. 그럼 판결이 확정난 사건도 확인해볼까? 바로 2022년에 일어난 서울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인데 바로 얼마 전인 2월 말 최종 판결이 났다고 해. 사고 당시 4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9살 어린이를 치고 그대로 집으로 가 검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형량이 7년이었다면 2심에서는 5년으로 줄었어. 형량을 줄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는데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 운전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소극적 구호를 한 점을 토대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 대법원은 최종 공판에서 이런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고 형량 5년을 확정지었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이 시점과 운전자 시점에서 보는 현장은 어떻게 다를까? 운전자 시점이라. 혹시 등하굣길에 또는 평소에 전동킥보드 타는 친구들 있어? 여기에서 모두가 응이라고 대답하면 곤란해.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탑승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지난해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등학생이 탄 전동킥보드와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어. 이렇게만 본다면 둘 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충돌로 차대차 사고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고의 과실은 누가 더 큰 걸까? 그 전에 문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거야. 심지어 전동킥보드에 탄 인원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안전모드 미착용한 상태였어. 그래도 같은 미성년자인데 큰 처벌이나 받으리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전동킥보드로 인도 주행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두 사례 모두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따뜻해진 날씨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빈도가 많아진 만큼 이용수칙 지키고 안전하게 타자. 아마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불과 작년에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사고인데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를 친 사건. 평소에도 이곳 교차로는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운영됐는데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들어오면 적색으로 바뀌어서 이때는 우회전을 하면 안 돼. 그런데 해당 사고 운전자는 바로 이 신호를 위반한 거지.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운전자는 특가법을 적용해 1심에서 6년을 선고받고 얼마 전 열린 2심에서 똑같이 6년을 선고받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는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타당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이 시점과 운전자 시점에서 보는 현장은 어떻게 다를까? 한 매체에서 이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우선 대형버스 운전석에서는 주변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막상 버스에서 내려보면 어떨까?
사실 옆에는 바로 이렇게 성인 사람이 서 있었어. 그런데 키가 작은 어린이라면 어떨까? 특히 우회전 상황에서라면 더 안 보이겠지.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을 꼭 지키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주변을 잘 확인하고 가야 해. 그럼 이때 어린이의 시점은 어떨까? 보행자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어린이는 그대로 길을 건너거나 안전교육에 따라 양옆을 확인하고 건너는데, 이때 어린이의 시야에는 우회전 차량이 잘 들어오지 않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꼭 확인하고 지켜야겠지? 그럼 다시 오프닝으로 가볼까? 이 상황에서는 호둥이와 운전자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걸까? 사실 이와 관련된 법은 2022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아직도 모르거나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 일반 교차로에서는 상황에 따라 우회전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우회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일시정지. 신호등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 물론 호둥이처럼 비몽 사몽 주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길을 건너는 것도 안 되겠지? 이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야 미확보로 어린이가 튀어나올 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 둘 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꼭 기억하자. 같이 노력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헤어질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호둥이한테 언제든지 물어봐.